천계일학 천마리 닭 중에 하나의 봉황. 누구의 말이 진리의 말씀인가? 밝은 의식으로 보아야 봉황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린 양과 두루마리 채 일곱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이냐? 주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떼시기에 진실로 합당한 분이십니다. 격암 남사고 예언서에는 천부경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격암유록 송가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서용법 천부경 무궁주화 출연. 단서용법은 붉은 글. 붉은 글은 불경을 뜻하는 것이죠. 붉은 글 사용법 천부경. 이 불경에 대한 내용과, 천부경에는 불경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뜻이고, 또 없는 다음의 뜻으로 지어되어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천부경에는 없는 다음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되어 출연하는 글이 천정명 생명수 천부경 진경야, 이렇게 풀이된 글이 하늘 우물 이름으로 낳는 목숨의 물로서 하늘을 증거하는 증표의 글로 참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 천부경이 바로 불경의 뜻이 있고 없는 다음으로 지어서 출연되는데, 그 뜻이 바로 진리의 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글이 바로 이렇게 불경에 대한 내용과 없는 다음으로 지어되어 출연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부호부, 부호, 희호, 증거, 증표, 부적, 예언서, 미래기, 도장, 부절, 돌이나 대나무, 옥 따위로 만들어 쉼표로 삼던 물건. 이 한문 부호부자의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바로 하늘 부호 증표 기호 예언의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 천부경을 풀어주면 이렇습니다. 이 천부경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두 사람의 증거 증표 부호, 기호의 예언 글. 이 하늘 천자를 보면 두이 자에 사람인 자가 있습니다. 하늘의 두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천부경의 각골문을 보면, 여기에도 하늘 천자를 보면 이것이 하늘 천자인데, 하늘 천자는 이렇게 사람을 그려놨습니다. 바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풀어보면, 일시무시일, 하나의 시작은 없음에서 시작하는 하나이다. 그것은 석삼국무진본, 쪼개진 38선으로 이르는 것이 없음에서 다하는 근본이다. 이 구절의 뜻을 각골문에서 보면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각골문을 이렇게 보기 좋게 일시무시일 석삼국 무진본 기대입니다.
하나의 시작은 없음에서 시작하는 하나이다. 그것은 쪼개진 판문점의 38선 판문점, 38선 판문점으로 이르는 것이 없음에서 다하는 근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석삼자를 보면 여기는 다른 석삼자는 이렇게 길게 석삼자를 썼는데 여기는 마치 점을 찍듯이 이렇게 짧게 석삼자를 썼습니다. 이것은 판문점을 뜻하는 자고 그리고 지금 휴전선은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이 있죠. 휴전선을 경계로 양쪽으로다가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38선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38선에서 하는 역사가 바로 그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없으면서 시작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현재 38선에는 아직은 없지만 그곳에 생겨나는 모든 종교에서 일컫는 신천지라 그러죠. 새로 생기는 하늘의 땅, 신천지, 조화정부, 조화를 이루는 정부. 신천지, 조화정부, 두 나라 사이에서 오는 나라. 남북한 두 나라 사이에서 오는 나라죠. 이렇게 한반도 지도가 있는데, 이렇게 휴전선으로다가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아리랑 동산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리랑 동산 부지인데, 이렇게 점선으로다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것이 휴전선입니다. 이렇게 이곳은 아주 심하게 이렇게 이질어져 있는데, 이것을 똑바로 이렇게 구획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일컫는 바로 최후의 심판을 하러 최후의 구원의 역사를 하러 오시는 분이 이곳에서 깃들어서 이곳에서 역사를 펼치는 전당입니다. 책가를 칠한 곳은 북쪽으로 되어 있는 땅이고, 책가를 칠해지지 않은 곳은 남쪽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반반씩 합해서 약 600km평방미터가 됩니다. 서울시가 600km평방미터가 좀 넘으니까 서울시만한 그 면적입니다. 천부경에서는 바로 이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뜻을 다른 뜻으로 보면 일시무시일 한문에는 한자에는 동그라미 획이 없습니다. 이는 자연 발생적으로 다 생긴 문자가 아니라 고도의 의도하에 창조된 문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파쇄를 해서 보면 또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일시무시일. 처음 시작은 여자를 나의 입으로 없는 데서 시작한 첫째이다. 석삼극 무진본. 쪼개는 목자의 도끼. 38선에 이르는 목자. 긴급히 없음에서 다하는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자를 파쇄를 해서 풀이를 하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됩니다.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답은 닭을 먼저 창조하여 교란을 나게 하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원자 단위의 물질을 이용하여 닭의 DNA를 설계하여 인큐베이터에서
다 성장한 몸으로 나게 하여 교란을 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천일일 지일이인이삼 하늘의 한 사람이 으뜸의 땅에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으뜸의 38선에 있다. 이 구절은 복희여와도의 이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의 한 사람이 하나의 땅에 38 아리랑 동산에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이르렀다는 것은 하늘의 복제 쌍둥이 형제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 복희여와도의 신상을 보면 여기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이중으로 다 꼬여 있는 이 뜻은 DNA 이중 나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DNA 이중 나선이 이렇게 두 줄기로 꼬여 있죠. DNA 이중 나선을 뜻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 DNA에서 낳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자신이 DNA를 복제를 해서 자신을 낳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두 복제 쌍둥이가 땅에 이르러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 별물이 이렇게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가운데 일곱 개까지 일곱 개, 가운데 별까지 일곱 개, 이 별무리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서신 라엘이 가져온 이 무한의 심벌,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무한의 심벌 도형이 됩니다. 이 여섯 개의 별무리 가운데 하나 별, 이 만자, 바로 이 라엘이 창조주 엘로힘으로부터 받아온 이 무한의 심벌 도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고구마처럼 생긴 이 별무리는 38선에 생겨날 아리랑 동산 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도 이렇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 별무리가 이렇게 아리랑 동산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은 인류를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낙원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이두 분의 말씀을 따르면 인류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은하권 문명, 낙원 세상으로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 낙원 세계는 과학기술로 모든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대처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인간의 노동을 로봇 컴퓨터로 대체하니 인간의 노동 해방을 이룰 수 있고 인간의 노동이 없어지니 모든 필요한 생필품은 무료로 제공되는 돈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툼의 이해관계가 아닌 서로 사랑하고 돕는 이해관계가 되어 사람 사이가 화평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 사회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일접십거 묵계 화삼 일자를 쌓아 십자가 되듯이 동서양의 일자 동양의 일자는 한문을 옆으로다가 쓰죠. 가로획이죠. 그리고 서양의 일자는 세로로다가 씁니다. 일자 아라비아 숫자. 그래서 쌓으면은 이렇게 십자가 되듯이 크기가 끝이 없다는 뜻의 상자로 된 삼각형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상자로 된 삼각형은 바로 라엘이 가지고 온
바로 이 무한의 심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무한의 심볼에는 삼각형이 두 개가 있죠. 그저 도형이 맞는다는 것이 각 골문 천부경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적, 식거, 목괴, 화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자가 바로 이렇게 이 상자를 뜻하는 것이죠. 이 도형의 상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각형 뿔이 있고 이렇게 각개 바로 이 여기 이 모습이죠. 각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형의 상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상자로 된 삼각형, 크기가 끝이 없다는 뜻의 상자로 된 삼각형, 바로 라엘이 가지고 온 무한의 심볼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삼각형이다. 그 삼각형은 1,2,3,지,2,3,2,2,3 그랬습니다. 그 삼각형은 이 숫자는 이 2자는 두 2자는 두 2자를 읽지 말고 이코르 같다는 뜻으로 읽어야 됩니다. 같다는 뜻으로 하늘과 같은 삼각형이고 하늘과 같은 뜻의 삼각형이고 땅과 같은 뜻의 삼각형이고 사람과 같은 뜻의 삼각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죠.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의 뜻은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의 뜻은 삼각형이 우위로 향하는 것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이 아래로 향하는 것은 물질.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주는 크기도 무한히 크고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다는 뜻으로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다가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2,3,지,2,3,2,2,3 이것은 하늘과 같은 삼각형이고, 땅과 같다는 뜻의 삼각형이고, 사람과 같은 뜻의 삼각형이다. 이 사람과 같은 뜻의 삼각형은 바로, 신선이 만든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도형의 색깔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지구상에 인종이 있는데, 각 인종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북방족, 남방족, 서남방족, 동남방족, 동북방족, 서북방족.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혼혈인이 생기고 천자족이 있고 천손족이 있고 마귀족, 가라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인종을 나타내는 색깔이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인류를 인도할 여기에 한 분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이 바로 사람을 나타내는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 도형의 격암 남사고연수에서 나오는데 그 격암유록 세사시에 보면은 후회불리의 6,6,16 이렇게 나옵니다. 후회 니우치고 아니 떠나지 나의 화살에 6,6은 10판의 10판은 6이다. 여기에 태극을 보면 6구가 있습니다. 태극을 이렇게 숫자로 연결하면 6구가 되는데 6구는 남녀 교합하는 뜻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사람을 뜻하는 도형입니다.
666이죠. 육각별의 66, 666입니다. 이 사람들의 성품은 모두 다릅니다. 서로 다름의 조화를 이루어야 다툼이 없지. 서로 자기 색깔만 고집한다면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흑백보다 컬러가 아름다운 짓입니다. 서로 다름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666에 대해서 나오는데, 666은 짐승이라고 읽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여기서 짐승의 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에서 이 비에스트를 짐승의 뜻을 비에스트로 바꿔야 됩니다. 비스트를 비에스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해석해 보면 히즈 이것이다. 지혜의 허락함이 그분의 그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뜻으로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뜻으로 총수를 세어보면 이것은 지금 사람을 이해하는 뜻이죠. 서로 인종이 이렇게 다르고 색깔도 다르다고 해서 이지시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서로 다름을 오히려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다 서로가 인종 간에 서로 다르게 다른 장점들을 점지해서 창조해 주신 겁니다. 서로 다름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도형은 사람을 이해하는 뜻이죠. 총수를 세면 그 번호의 거기에 있다. 여기서 비에스트로다가 이렇게 비동사로다가 나눠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다. 관계된 에스트, 관계된 사람의 그것이다. 그것입니다. 그 번호로 의한 사람, 한 남자와 그의 번호이다. 660 그리고 6.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육각별이 있고, 안에 66이 있고, 여기에 관계된 한 사람이 구원의 방주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경에 바로 이 구절은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무한의 심볼과 무한의 심볼 라엘이 가져온 무한의 심볼과 신선히 만든 이 칼라 인종을 나타내는 칼라 심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엘이 가지고 온 무한의 심볼은 이 우주의 무한성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신선이 만들어 놓은 이 칼라 도형은 사람, 인류의 조화를 이루는 조화의 심볼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심볼이 맞다는 것이 여기에도 나오는데
1023, 723, 예. 그 다음 구절로 보면은 대삼합 육생칠팔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대삼합 육생칠팔구 크게 가는 삼각형 석점자를 썼는데 여기에는 석삼자를 이렇게 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삼자는 삼각형 도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부려서 각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합하니까 이렇게 합한다는 뜻의 이 합할자는 바로 예,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이 바로 예, 이 합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위로 향한 삼각형이 있고 아래로 향한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비읍자처럼 생긴 것은 밑에 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마치 비읍자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크게 가는 삼각형은 바로 그 무한의 심볼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크게 가는 삼각형을 합하면은 이렇게 되죠. 6이 나오면 육각별이 되면 7, 8, 9 했습니다. 7, 8, 9는 예, 7자에다 꼬리를 붙이면은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그리고 8자는 3, 8을 뜻하는 것이고 9자에다가 꼬리를 붙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도형은 석가모니 불교를 뜻하는 것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는 이제 38의 미륵불의 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석가모니 불도가 가고 이제 38선의 미륵불의 불도가 이루는 것입니다. 운삼사성환 우칠 운행의 38선이 숨쉼을 이루면 사자는 코에서 콧바람이 나온다는 뜻으로 숨 쉰다는 뜻이 있습니다. 숨쉼을 잃으면 현재 38선은 지금 죽음의 땅이죠.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곳에 38선의 숨쉼을 잃으면 돌아가는 57이라 했습니다. 돌아가는 57은 5자를 돌아가게 하려면은 이렇게 여기를 지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되고 7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된다 그랬죠. 예. 석가모니 불교와 미륵불의 불도가 이 38선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한다는 뜻입니다. 운행의 38이 숨쉼을 이루면 돌아간다, 돌아가는 만이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뜻이 있는데, 이렇게, 예, 하나는 동그랗게 그리고 하나는 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예, 이 불교의 이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만자는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모양이죠. 예, 순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팔랑귀비가 돌아가는 문양이죠. 일 묘연 만왕 만내 하나의 묘한 넓음에 많이 가고 많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일만만자는 바로 이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불교가 가고 이제 미륵불이 불도가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자가 일만만자가 예, 저 만자라는 것이 만왕만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만자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만자가 있죠. 팔랑귀비가 돌아가는 예,
만자가 심해요. 그래서 만왕만내는 만왕만내 만자는 바로 이렇게 칠자가 돌아가죠.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자가 굿자가 이렇게 굽는다. 굿자를 저렇게 구부린다는 뜻이 그 증산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감남사고위원서에도 그 칠자를 만자로 구부리려는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교감남사고위원서에 나오는 이 뜻을 보면 정시 정시 하정시 정시 정시는 어찌 정시인가 만칠 가삼 시 정시 차게 실이 더하라 삼획을 바른 정시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칠자에다가 더해서 삼을 더해서 이렇게 차게 하라는 만으로 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칠자에다가 삼육을 더하면은 이렇게 만자가 되죠. 이것이 이렇게 푸는 것이 바른 정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증산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에도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현무경을 보면 허령부라고 하는 이 현무경인데 비어 있는 곳이 신령한 준패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비어 있는 곳 38선에서 역사하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38선에서 역사하는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이구곡 심슴의 이 자는 큰 활입니다. 심슴의 큰 활에 만자가 굿자가 만으로 굽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굿자가 굽어 있다. 여기는 굿자가 이렇게 심슴의 큰 활이라 그랬죠. 이것은 무한의 심벌 활, 큰 활이죠. 이 심슴의 큰 활에 굿자가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만으로 굽어 있습니다. 바로 이 현무경의 뜻은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슴의 큰 활에 굿자가 만으로 굽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굿자가 굽어 있다. 무의 구곡. 굿자가 굽어 있다. 이 현무경도 마찬가지로 신명부 신이 나타나 있음을 밝히는 증표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나타나 있음을 밝히는 증표이다. 이것을 풀이하고 푸는 것이 바로 그 증표입니다. 인봉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신명부, 신이 나타나 있음을 밝히는 증거이다, 증표이다. 무의구곡, 심슴의 큰 활, 굿자가, 큰 활에 굿자가 굽어 있다. 그렇습니다. 굿자가 굽어 있으면 이렇게 만자가 됩니다. 큰 활, 큰 대자에 활이 있죠. 큰 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큰 활은 이 무한의 심볼 도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를 하며 이 천부경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쓰는 변화, 용변부동본, 쓰는 변화에 아니 움직이는 근본이다. 이 무한의 심벌은, 무한의 철학은, 우주의 무한성은 우주의 근본된 진리입니다. 이 우주는 끝도
시작도 없는 무한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은 우주의 절대 진리입니다. 본심 본 태양, 이 근본의 마음은 근본으로서의 큰 볕이다. 태양신이다. 용변 부동본, 본심 본 태양. 예, 본심, 마음심, 예, 본 태양. 태양. 큰 태자를 보면 태양신은 여기에 여덟 팔자가 있습니다. 여덟 팔자가 있고 안에 점이 있는데 이것은 예, 공평할 공자입니다. 산팔에 나는 공평합니다. 산 판문점의 삼팔의 사람이 바로 예, 판문점의 삼팔의 사람이 태양신이라는 것입니다. 악명인중천지일 예, 밝고 밝은 사람 중에 하늘로 땅이 하나 된다. 예, 밝고 밝은 사람 여기 예, 밝을앙 밝을명 밝을 명자를 보면은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예, 가운데가 이렇게 나눠진 하나가 나눠진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8선의 아리랑동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 38선의 아리랑동산을 주시하는 사람,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바로 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 각골문의 이 형태를 보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지일, 이 하늘의 사람, 이제 땅의 사람이 예, 하늘의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 창세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의 모습과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과 형상대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즉,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이 있고 형상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 위에 사는 온갖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다가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여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여러 사람입니다. 우리 중은 바로 복수를 뜻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으니 우리 중은 복수이며 여러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일까 하노라. 사람도 예, 선악을 알게 되면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또 영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사람을 선악을 알게 창조했고 또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해 주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에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대로 창조의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죠. 선악을 알면 생명나무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선악과는 과학이며 생명공학기술을 터득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기술을 잘못 쓰면 인류를 파괴하는 악이 되고 과학기술을 잘 쓰면 인류를 낙원제로 만드는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바로 과학기술을 뜻하는 것이고
이 과학 기술을 잘 쓰면 생명나무, 영생을 이루는 영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무종일, 이제 하나의 구시대를 마치고 없는 마침에 영생의 낙원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이제 구시대를 마치고 마침없는 영생의 낙원에 이르려 합니다. 과학기술로 이루는 낙원 세상은 모든 인간의 노동을 로봇 컴퓨터로 대체하게 됩니다. 과학기술로 이루는 낙원 세상은 모든 인간의 노동을 로봇 컴퓨터로 대체되어 인간의 노동 해방을 이룰 것이며, 로봇이 생산한 모든 필요 물품은 값없이 쓰게 됩니다. 즉,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니 사람 간의 이해관계가 좋아져 서로 다툼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홍익인간 이화 세계입니다. 홍익인간 이화 세계의 뜻은 널리 이롭게 한다 사람 사이를, 그것은 과학으로 되게 하는 세상이다, 세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자, 이것은 과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이과라고 하죠. 대학교에서 과학과를 이과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이치자를 쓰는데, 이치자는 과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18세의 젊은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 오직 즐거움만이 있는 낙원 극락 사회를 누리게 됩니다. 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를 이루려 구원의 역사를 펼치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들은 이제 불사영생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라엘의 심벌, 무한의 심벌은 이것이 우주의 근본 진리입니다. 교감 남사고 예언서에도 이 도형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감 남사고 예언서에서 첫머리에 나오는 양궁상을 지우마 전해라고 했습니다. 양궁상을 알아야 소말밭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양궁상을은 바로 라엘이 가지고 온 무한의 심벌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범람무미 궁을, 넘침이 없으면 궁을이 아니다. 지금 이 무한의 심벌 도형은 넘침이 있죠. 우주는 무한히 크다. 물질은 무한히 작다. 이것은 넘침의 뜻이죠. 무한. 궁궁불화상면. 궁궁은 아니 화하고 향한다 면을. 면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삼각형에는 면이 있죠. 그래서 면을 향하게 놓으면 이렇게 육각 다혜세 별이 되죠. 이 문구도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문구입니다. 궁궁시구생, 궁궁은 화살표 입구자로 난다 했습니다. 화살표 입구자, 바로 입구자는 우리가 네모로다가 쓰는데 화살표 입구자면 삼각형으로다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는 바로 삼각형 입구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쌍궁상화만궁. 쌍궁은 서로 화하고 물굽이 치는 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냇물이 물굽이 쳐 흐르면 들쑥날쑥하죠. 그리고 파도가 치면 물이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궁은 들쑥날쑥한 모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혜세 별이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바로 이 구절도 이 다혜세 별 육각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궁궁이치. 궁은 집 모양이고, 우리가 집 모양을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지붕을 그리고 이렇게 벽담을 그립니다.
화살표를 뜻하는 것이죠. 집 모양이고, 이치, 과학적 이치이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우주는 무한하다, 물질은 무한히 작다. 이것은 과학적 이치죠. 예, 과학적 이치입니다. 좌궁우궁궁궁이다. 좌로도 궁, 우로도 궁, 궁궁이다. 이 삼각형은 좌로도 가르치고 우로도 가리키는 화살표죠. 예, 그래서 좌로궁, 우로궁은 바로 이 무한의 심벌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스트라다무스 그림 예언에도 나오는데, 목자는 이렇게 목자를 썼습니다. 목자는 좌로도 가르치고 우로도 가르치는 화살표 도형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나 예언가들이 바로 이 말세의 구원의 역사의 그 구원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증표로다가 이렇게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동서배, 동서로 등대고 궁지간 추로 십승 인각, 궁으로 가는 사이에 나 따른다. 십승의 사람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 궁궁을 이렇게 등대고 아시아 자로다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푸는 사람들은 이제 이 십승의 사람을 깨닫고 이 십승의 사람을 따라 이르려 합니다. 38선의 생견을 아리랑 동산이 10승입니다. 땅의 9수는 다 차고 이제 하늘의 수 10승의 때입니다. 이 10승을 따라야 합니다. 배궁부지 쌍산화궁 등 대고 있는 궁은 아닌 알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푸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알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쌍산으로 화음의 궁이다. 이렇게 산이 두 개가 겹쳐진 쌍산으로다가 화음의 궁, 이 궁으로 따라 이르려 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돌필자를 보면 이게 궁궁이 있고 안에 일백백자가 있는데, 궁궁으로 가는 사이 낳은 백십자를 섬기는 중파는 두 궁으로 가는 데 있어 첫째 백보자를 도와야 한다. 첫째 백보자는 38선 좌도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핏자도 이렇게 궁궁 안에 일백백자를 넣어서 신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 백십자, 이신 백십자 백보자를 도와야 합니다. 시온산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시온산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화살시 조할 운 뇌산, 화살표 탁의 사람의 입 그릇, 바로 이 도형이죠. 이 도형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일치 이렇게 이르러야 하는데, 으뜸의 내가 땅에 이른다. 그럴로 이른다. 그럴로 이른다. 이렇게 그럴로 풀이해서 이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진리, 참은 과학이다. 이 과학, 이 지자는 과학입니다. 진리는 과학입니다. 도리, 길의 길은 과학의 길입니다. 이치, 과학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낙원 세상은 과학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부경을 그 증거 증표를 대입을 해서 풀어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사람은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 불사영생의 낙원의 사회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이르는 사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천부경 그 각골문, 각골문에 그 글자를 보면, 각골문 글자를 보면은 그 글자 자체에 그 진리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천부경 각골문자에 진리의 길이 어디인가? 누가 진리의 말을 하는가? 그것이 이 천부경 각골문자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시무시일 석삼극무진본 이 근본 본자를 보면은 이렇게 이것은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무한의 심별 도형을 보면은 위로 향한 화살표, 아래로 향한 화살표, 이 위로 향하고 아래로 향한 화살표를 나타내는 글자 문양입니다. 밑에 이 비읍잡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 무한의 심벌 도형의 밑에 부분을 보면은 잘라 보면은 이렇게 비읍자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근본을 나타내는 이 문자는 이 근본을 나타내는 각골 문자는 바로 이 무한의 심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한의 심벌이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이 심볼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심볼의 뜻은 위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아래로 향한 화살표는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입니다. 또이 물질 또한 작아지는 쪽으로도 무한히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으로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에서 이 근본의 근본 본자는 바로 이 무한의 심벌 도형을 나타내는 문양입니다. 또 천일일지일리인일삼 일적십거묵괴화삼 여기서 일적십거묵괴화삼 여기서 괴 상작괴가 나오는데 이 상작을 나타내는 상작괴를 봐도 이것도 이 상작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언의 심벌 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상작괴에다가 무언의 심벌 도형을 갖다 맞춰보면 그 모양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에 나타내는 일자를 쌓아 하나를 쌓아 십자가 되듯이 크기가 끝이 없다는 뜻의 상자로 된 삼각형. 이 상자로 된 삼각형은 바로 이 무한의 심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이삼, 지삼인이삼. 이 하늘 천자를 보면 사람을 그려놨습니다. 하늘 천자는 사람 머리가 있고 그 사람 모형을 그려놨습니다. 바로 하늘 천자, 하늘은 바로 하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 천자는 하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사람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사람의 형상과 모습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대삼합 육생 789.
크게 가는 큰 삼각형을 합해 이 삼자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삼자를 여기는 그냥 삼자를 이렇게 세 개를 그렸는데 여기는 각을 나타냈습니다. 각을 나타낸 것은 바로 삼각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가는 큰 삼각형을 합한다. 합할 합자를 보면은 여기도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의 심볼 도형을 보면은 여기도 위로 향한 화살표가 있고 아래로 향한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도 밑에 비읍자처럼 이렇게 그려놓았죠. 비읍자는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의 밑에 부분을 자르면은 이렇게 비읍자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합할 합자도 바로 삼각형을 합했다는 뜻입니다. 삼각형을 합하면 바로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이 되죠. 이렇게 천부경에서는 이 근본된 진리, 이 우주의 무한성이 근본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나타내는 그 문자가 이렇게 여러 문자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운행의 삼팔이 중심을 이루면 돌아간다는 이 글자를 문양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밑에 것은 각이 있습니다. 사각형이죠. 각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는 이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만자가 이렇게 각이 돼서 돌아가죠. 이 스와스티커 만자, 이 물질이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이 만자는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그 순환의 위치죠. 그래서 이것은 물질이, 우주에 있는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이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은 여기서 숨쉼을 이루는 만, 돌아간다, 돌아가는 57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57. 하나의 묘한 넓음에 많이 가고 많이 온다. 이 일만 만자로다가 썼는데 여기서 만자에도 이렇게 무한의 심볼 도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의 심볼 도형을 보면 여기 육각형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육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가운데 점을 찍었는데 이것은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이렇게 만자가 있죠. 만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만자도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나타내는 문양입니다. 많이 온다. 이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이 도형을 가지고 이제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쓰는 변화, 용변부동본, 쓰는 변화에 세상의 변화에 안이 움직이는 근본이다. 이 근본 본자를 여기서도 근본 본자를 보면은 화살표가 두 개가 있죠. 바로 여기서도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무한의 심볼 도형이죠. 근본의 도형, 근본의 뜻은 바로 이 근본의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심 본태양. 이 본심, 근본의 마음은, 이렇게 풀이를 하는 근본의 마음은 근본으로서의 큰 볕이다, 태양이다, 태양신이다. 이 마음심자를 보면, 이 마음심자는 우리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심장에 있다고 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바로 머리에 있는 뉴런 컴퓨터입니다.
머리에서 뉴런에서 오감으로 들어오는 이 감각 체계로 들어오는 그 반응을 이 머리 두뇌 컴퓨터에서 그 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성격은 두뇌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경 세포, 뉴런 세포를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가운데 뉴런 세포가 있고, 이것은 바로 뉴런 세포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마음은 뉴런의 머리에 두뇌에 있는 것입니다. 악명인중천지일. 밝고 밝은 사람 중에 하늘로 땅이 하나 된다. 이 밝을 명자를 보면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반으로 나눠져 있는 이 형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이 지금 38휴전선의 아리랑 동산 부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밝고 밝은 사람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실과도 따먹고 영생을까 하노라 하는 그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도 이렇게 밝고 밝은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일종 무종일. 하나의 마침은 없는 마침의 하나이다. 이 없는 마침은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없는 마침에 사람 인자를 해놓고 이렇게 복제를 뜻하는 장인공자를 나타내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장인공자가 이렇게 쓰죠. 장인공자는 DNA를 한 토막을 자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당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무당무자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바로 무당은 DNA를 설계 창조한 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제를 통해서 DNA 복제를 통해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DNA, 모든 생명체에는 그 고유의 설계도 DNA가 있는데, 그 DNA는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생명이 다해서 죽더라도 그 DNA만 있으면은 다시 복제를 해서 다시 환생시킬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바로 복제를 통한, DNA 복제를 통한 영생의 방법입니다. 다시 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천부경의 각골문에 나와 있는 그 각골문의 뜻을 풀어드리니, 뜻을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 불사영생의 낙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